여기는 이제 동을 녹이는 과정인데, 이 동 역시도 물을 데워서 하는 이유가 동 이따 자체가 부드럽게 녹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데워가지고, 그리고 한 두세 시간 정도를 순환 모드로 가지고 순환을 시켜가지고 살을 부드럽게 해서 석회와 충분히 결합한 상태에서 나무에 살파했을 때 살균력 살충력 및 약해 방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. 예.